우리는 한 곳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을 두고 외골수라고 합니다.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도 외골수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골수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SUV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 새로운 차를 만들고 새로운 차를 만들어야 또 수익성이 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스포츠카만 만들어서는 돈을 벌기 힘들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서 이제 않았을까요? 람보르기니의 우루스, 롤스로이스의 컬리넘 같은 차량들은 브랜드의 판매량을 늘리는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SUV 바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굴복한 브랜드들, 난 너네들하고 달라 이런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맥라렌이 그렇습니다. 맥라렌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SUV의 영역을 해석했습니다. 바로 이 GT라는 장르를 통해서 말이죠. 고성능의 차량을 타고 장거리를 떠날 수 있는 차량을 두고 우리는 GT, 그랜드 투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차라고 해도 문 두 짝 달린 스포츠카를 타고 어떻게 SUV를 대체할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라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GT 모델을 출시한 게 굉장한 도전이었고 그 도전이 제대로 된 결과물로 해석이 되어서 탄생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은 두 짝이고 분명히 두 명밖에 탈 수 없는 차임은 분명하지만 앞, 뒤에 트렁크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런 투도어 스포츠카가 어떻게 앞, 뒤로 적재함이 있지? 이 차량은 MR이라고 불리는 미드십 엔진이고 그리고 뒷바퀴를 굴리는 차량인데 엔진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트렁크를 만들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드십 스포츠카를 타면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있기는 해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카메라 가방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공간밖에 나오지 않는데 맥라렌 GT는 앞에는 무려 15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했고 뒤쪽에는 420리터나 되는 거대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무려 570리터에 달하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카를 타고 골프장에 간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골프백을 넣을 수도 없잖아요. 조수석에 이렇게 어떻게 밀어가지고 아 됐다 이제 가자 이러면은 사이드미러가 안 보여요. 맥라렌은 우리 엔진을 밑으로 최대한 내려보고 공간 한번 만들어 볼게 해가지고 이 GT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굉장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골프백을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이 맥라렌과 투미가 협업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이 캐리어하고 핸드캐리백 이거 두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엔진 위로 골프백 길다란 골프백을 딱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앞 트렁크에는 보스턴백 같은 것도 딸랑딸랑 들고서 탁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뒤로 엔진이 위치하고 있는 미드십 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짐을 엔진 위에다가 올리게 되는 건데 엔진이 엄청 뜨거울 텐데 어떻게 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맥라렌은 나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특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엔진 열을 꽉 틀어막은 그런 특수한 천을 엔진 위를 덮어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근데 뭐 결국에는 두 명이서밖에 탈 수 없는 그런 스포츠카임은 분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둘이서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맥라렌 GT 말고 다른 차량들의 머플러 위치를 봐보면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고 가운데로 모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맥라렌 GT의 머플러 위치를 보면 배기팁이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고 좌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맥라렌 GT는 우리는 트렁크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배기구 위치를 이렇게 좌우로 늘리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놨다. 그리고 무려 전동 트렁크입니다. 와, 이런 사치가 스포츠카에 있을까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브랜드가 전동 트렁크를 무려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 문도 소프트 클로징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맥라렌은 모터스포츠에 피가 흐르는 그런 레이싱 브랜드로 탄생을 했습니다. 맥라렌의 탄생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963년 브루스 맥라렌이라는 드라이버가 만든 브랜드가 바로 이 맥라렌 시초가 되는 것인데요. 브루스 맥라렌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안타까운 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엔지니어였던 론 데니스가 지금의 맥라렌 브랜드를 새롭게 창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 맥라렌의 뜻을 이어받겠다라는 의미로
맥라렌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한 것인데요. 처음에 이 맥라렌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한 모델은 1993년 F1 맥라렌 F1이라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F1 팀이 아니라 차량 이름이 F1인데 그 차량을 시작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와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SLR 맥라렌 2003년에 출시를 했죠. 그 차량을 이어서 F1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와 실력들을 모두 응축을 해서 이 차를 만들 거야 해서 탄생한 모델이 MP4-12C라는 모델입니다. MP4-12C라는 차량을 보고 와, 이런 브랜드가 있었구나. 갑자기 뿡 튀어나왔는데 페라리? 람보르기니? 와, 이거 비교도 안 되게 제대로 된 슈퍼스포츠카를 만드는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레고에스 브랜드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GT 차량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이 차량은 V8 4.0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7단 시퀀셜 변속기를 엮었는데, 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고 출력이 무려 620마력에 달하고 최대 토크는 61kg 포스미터를 상회를 하는 그 정도로 대단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힘을 뒷바퀴로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후륜구동 모델이면은 약간 정지가 불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2초 만에 도달하는 어마무시한 성능을 자랑을 해줍니다. 너가 GT 모델은 고성능으로 장거리를 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620마력? 3.2초? 고성능 오케이 인정. 그런데 장거리를 가려면 성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허리를 안락하게 받쳐주고 차량 안에 타고 있는 탑승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장거리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의 안락한 승차감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GT 차량 제가 막상 딱 타보고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느낀 건 편안하다. 이게 뭐 세단의 안락함 하고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는 벤츠나 BMW들이 만든 이 고성능 모델들에 비교하면 훨씬 안락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맥라렌 타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여쭤봤는데 이 맥라렌 특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맥라렌은 차가 다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별로 할 게 없다. 우리나라는 과속방지턱의 나라다 라고 할 만큼 과속방지턱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을 지날 때마다 이 스포츠카는 이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 GT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락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앞 코를 21mm 들어 올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이렇게 앞 코를 올리게 되면 과속방지턱이나 이 턱이 조금 있는 데를 지나갈 때도 앞부분에 긁지 않을 걱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는 GT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달릴 때는 또 화끈하게 또 달려주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트랙 이렇게 바꾸게 되고 대기판도 같이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스포츠 모드로 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이것만 들어보더라도, 와, 이 속도에서도 1단으로도 뒷바퀴가 그립을 잃고 미끄러진다 라고 표시가 될 정도로, 와,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패들 시프트를 마련을 해뒀는데 이 촉감도 굉장히 기계적이고 움직이는 작동법까지도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 패들 시프트가 일반적으로 좌우가 이렇게 분리돼서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 맥라렌에 적용된 패들 시프트는 좌우가 하나의 띠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시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왼쪽 패들을 당기면 오른쪽 패들이 뒤로 이렇게 가서 만약에 한 손으로 운전을 하더라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네,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슈퍼스포츠카답게 변속을 할 때마다 빵빵 이렇게 때리는 변속의 충격까지도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슈퍼스포츠카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빠뜨리지 않았구나 라고 오히려 좋아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변속의 속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를 엮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시게 되면요, 아무런 버튼이 없습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량들 보면은 스티어링 휠에 버튼 굉장히 많이 배치해 놓고 드라이브 보드도 다 여기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맥라렌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것도 또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스티어링 휠 깔끔하게 만들 거야. 아무런 버튼 만들지 않겠어. 운전에만 집중해.
라는 의미를 이 스티어링 휠을 만든 디자인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맥라렌 GT는 맥라렌이 판매하는 모델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저는 이 맥라렌 GT가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맥라렌 GT의 시작 가격은 2억 8,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맥라렌 쇼룸에 들어가서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국내 판매하는 맥라렌 GT 차량에는 코리안 패키지라고 해서 웬만한 편의안전 장비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억 8,9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웬만한 편의안전 장비가 다 들어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색깔 넣고 캘리퍼 색깔 바꾸고 그냥 뭐 시트 내장 색깔 바꾸고 뭐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3억 초반 정도 3억 1000에서 3억 2000 정도에 되는 가격으로 많이들 구매를 하신다라고 해요. 컴퓨터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 이렇게 실내 구성 캘리퍼 색깔 휠 모양 막 이런 것도 다 만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 외에 좀 더 다양한 색깔 그리고 다양한 구성을 원한다면 영국 본사와 직접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런 거를 맥라렌은 MSO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맥라렌 스페셜 오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맥라렌은 정말 외골수와 같은 브랜드다.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SUV로 변절할 때도 맥라렌은 GT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SUV로 변절하지 않는 그런 외골수 브랜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페라리에서 프로상계를 기획한 마이클 라이터스를 2022년 4월 맥라렌 CEO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합리적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 맥라렌 로고를 일단 SUV를 곧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가로 열고 맥라렌은 SUV라고 하지 않겠지만 가로 닫고 이런 차가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라렌이 정말 외골수 브랜드고 그리고 성능도 완전히 확실하게 뒷받침 되어주는 그런 모델이고 이 외골수라는 그런 성격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뭔가 뭐 안 만들 수도 있겠죠. 약간은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맥라렌 GT는 순수한 스포츠카에다가 장거리 여행을 더할 수 있는 실용성을 겸비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맥라렌의 외골수 같은 성격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맥라렌을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UV를 출시를 하더라도 맥라렌의 입맛대로 맥라렌의 성격을 지우지 않은 그런 모델이 탄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